어서오세요. 오지트입니다. 매력적이고 예쁘게 걷는 걸음 미인의 시작, 짝골반 교정 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이 골반이 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으로 틀어졌을 때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번 시간에는 이 관상면에 대해서 골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높아지거나 관상면에 대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높아졌을 때 어떻게 짝골반을 교정할 수 있겠는가?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과다하게 높아진다면 관상의 법칙,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틀어질적으로 더 많이 틀어지면서 걸음을 걷게 돼 있어요. 오른쪽의 골반이 높다면 더 오른쪽으로 더 많이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움직이면서 걸음을 걷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아무래도 뒤에서 봤었을 때 뭐야 걸음걸이 이상한데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예쁘고 매력적이게 걷는 걸음걸이의 시작, 높아졌을 때, 낮아졌을 때 어떻게 교정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쇼TV가 추구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교정을 하자는 거잖아요. 짝골반 같은 경우도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, 즉 이 수건이나 이런 책 같은 것을 이용해서 틀어진 짝골반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중에서 수건 같은 것은 높낮이 조절이 더 자유롭고 또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촉감이 더 좋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수건을 이용해서 짝골반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수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은 수건도 있는데 이렇게 넓은 수건을 쓰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 넓은 수건 같은 경우는 높낮이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넓은 수건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단자를 이렇게 접고 한 번 더 접고 또 여기서 또 한 번을 접어요.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. 체중에 눌리게 된다면 약 한 1cm 정도의 높이가 나왔어요. 만약에 여기서 한 2cm 정도로 하고 싶다, 좀 높이고 싶다면 한 번 더 접으면 되겠죠. 만약에 이 1cm 정도를 좀 줄여서 한 0.5cm 정도로 만들고 싶다라면은 이걸 하나를 더 풀어가지고 이 상태로 교정을 해줘도 되겠죠. 처음에 골반 높이를 잴 때는 먼저 양쪽 발을 무릎을 붙여서 골반 높이를 재는 방법이 있고요. 발목 안쪽에 복사뼈 이 사이를 약 한 5cm 정도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띄고 골반 높이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발을 붙이고 양쪽에 이 붙이고 골반 높이를 재는 방법, 그때의 높이와 양쪽에 있는 것이 띄었을 때 그 골반 높이가 차이가 나면 목뼈도 틀어져 있다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목뼈도 추나요법이나 뭐 이런 운동을 통해서 같이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관상면에 대해서 오른쪽 골반이 높냐 왼쪽 골반이 높냐 이것을 먼저 재야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얼추 봐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쭉 허리 라인, 옆구리 라인으로 쭉 올라가서 골반에서 옆구리로 쭉 이어지는 쑥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. 그 높이를 양쪽 이 날로 이렇게 해서 어디가 높은가 라고 보는 거죠.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골반이 약간 이렇게 높아 있어요. 보통 교정 전문 한의원에서는 이 팔펜실 매트를 사용해가지고 골반 높이가 몇 도 정도 더 틀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.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골반 높이를 잽니다. 이 선생님 같은 것은 골반 높이를 재니까 이렇게 3도 정도 오른쪽 골반이 높아요. 골반 높이가 3도 정도 높았을 때 어떻게 골반 높이를 교정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골반이 오른쪽이 이렇게 3도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. 그러면 왼쪽 골반에다가 이 수건을 받쳐야겠죠. 수건을 보통 받쳤을 때 수건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골반이 2도에서 한 10도 정도 골반이 기울기가 높아질 경우가 많아요. 물론 10도도 넘을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고중증이 넘어가기 때문에 임상상에서는 보통 2도에 10도 정도의 골반 높이 차이 있을 때 수건 높이는 2mm에서 20mm 정도 수건 높이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낮은 골반에다가 수건을 딱 대서 왼쪽에 있는 골반이 낮기 때문에 여기다 수건을 대면 이렇게 빤듯하게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
이사생 같은 경우는 3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지 수건만 딱 되면은 이 골반이 딱 교정이 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골반 높이가 5도, 그리고 8도, 10도 이렇게 과다하게 그 이상으로 높낮이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수건만 낮아진 골반에서 된다면은 이 바깥쪽 부분에 수건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바깥쪽 부분에 수건을 대면 어떻게 되죠? 골반이 더 오른쪽으로, 높아진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되겠죠. 그럴 경우에는 이 좌골 끝에 있는 부분, 이 끝에 부분, 이 좌골, 여기 부분을 이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빠듯하게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 좌골 밑에다가 높낮이를 잡고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자기 스스로 셀프로 교정하는 거니까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건 있잖아요. 수건을 낮은 쪽에 있는 골반을 들어서 쭉 들어서 안쪽에 더 들어주시고 이 좌골 안쪽에 이 사타구니 안쪽까지 쭉 수건을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이 왼쪽 낮아진 쪽, 이 왼쪽에 있는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내외근으로 말아요. 말아서 그리고 빠듯하게 세워서 여기에 있는 피부를 뒤쪽으로 쭉 밀어줍니다.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빠듯하게 앉아있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왼쪽 다리는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내외전으로 만 상태에서 피부를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준 상태 말고 뒤로 밀어준 상태 이 상태로 이렇게 빠듯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왼쪽 다리는 삐딱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. 너무나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고 내가 능동적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앉아 있는다라고 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면 되겠고,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뭐 풀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고, 내가 또 의식적으로 생각이 나면 또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골반 높낮이를 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